스완이라는 하이드파크 앞에 있는 굉장히 여기가 유명한 펍이래요. 그냥 우리 갑자기 여기서 토크쇼가 되는 거야. 여기는 옛날에 에르메스 코리아에서 근무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이콘 노모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사실은 런던 패션 쪽하고 한국 패션을 굉장히 많이 연결시켜주고 정말 훌륭한 여인이자 정용원 씨를 닮은 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옛날 사람은 화석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퀸이 그 라이브에이드 공연할 때 되게 두려워하더라고. 자기네가 모를까봐.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 다이노소어 나타난 줄 알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 외국들 똑같은 표현을 쓰는구나. 나는 너무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왜냐면 내가 이거를 방송을 시작할 때 나를 아무도 기억을 못할 텐데 이걸 시작해서 괜찮을까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내가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 우리 여인혜 씨는 옛날 건날 우리가 정말 다이노소어일 때 패션 다이노소어 제가 하퍼스 바자 코리아일 때 코리아 그 에디터일 때 우리는 만나서 일을 했었고 맞아요. 정말 옛날 멤버 옛날 꽃날 멤버 오마이갓 그리고 메쉬드 포테이토하고 나는 이거 나는 네, 먹을게요. 저한테 패션이요? 저는 패션이 흥미롭고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가 좋아하는 디테일과 좋아하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런던 안에서의 그 패션의 매력은 이 에너지 특히 그 젊은 에너지 그리고 이게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것 패션은 돌고 도는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것과 뭔가 조금 더 다른 새로운 그게 늘 더해질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거 같아요. 제가 패션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너무 좋아해서 런던에 있는 이유예요. 패션 때문에 네. 우리 이네 씨한테 패션 런던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난 우리 정말 이네 씨가 진짜 반갑고 대견하고 나 진짜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열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 사진 찍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가세요. 그래요.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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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